실패했습니다. 쭉 들어가야 되는데. 네, 페이팅 이후에 다시 찬, 탑에서 찬. 와이드 오픈. 지금 보시다시피 슛을 쏘면 리바운드를 들어가지 않죠. 그런 게 아주 기본적인 건데. 네. 꼭 필요한 겁니다. 그 부분에서는 이제 선수들과의 합의 조금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죠, 기본이 이게 안 돼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 점? 그런 기본기가 농구에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슛을 쏘면 박스아웃을 하고 리바운드를 들어가는 그런 겁니다. 네. 탑에서 올라왔습니다만 득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스코어 여전히 4대2입니다. 에리오가 두 점 앞서고 있는 상황. 오픈 찬스. 이번 경기는 에어볼이 많이 나오진 않네요. 네, 저런 오픈된 상황에서는 그래도 득점을 성공시켜줘야 네네. 팀의 분위기도 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우, 스텝이 좋았습니다. 아우, 마무리가 안 좋네요. 네. 나이스 패스. 아, 네. 아유, 나이스 슛입니다. 저 슛은 명칭이 어떻게 되나요? 커틴에 의한 레이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커틴에 의한 레이업. 예. 골 밑에서 양팀 경합하고 있고 리고르 있고의 팀의 장경록 선수가 눈에 띄네요. 네. 네. 리고르가 다시 한번 득점을 성공하면서 4대4입니다. 경기 초반 두 점으로 분위기를 잡아왔던 에리오인데 빙입니다. 박빙. 경기가 진행될수록 득점이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네, 말씀드린 그렇습니다. 순간 리고라가 다시 한번 득점 성공. 스코어 5대4. 네. 에리오. 네. 아우, 네. 나이스 슛. 허평을 보는 듯한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굉장한 슛이네요. 스코어 5대5. 아우, 저런 슛을 쏘다니. 멀리서 올라가 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에리오 돌파 돌아서면서 다시 탑에서 오픈 찬스. 들어가지 않는군요. 스코어 5대5. 득점 성공했습니다. 스코어 6대5입니다 굉장히 좀 평상시에 본다면은 네네. 그렇게 날렵해 보이지 않은 체형을 가지고 있는데도 네네. 농구공을 잡으니까 굉장히 날렵하고 스피드가 빠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깜짝 놀라네요. 네. 나이들도 좀 많아 보이는데 6대6 상황에서 백보드 맞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두 팀의 경기는 파울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고 계속 슈팅 위주로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레이업 두 점. 스코어 7대6. 멀리서 올라갔습니다. 에어볼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강규영 선수가 리바운드를 잘 잡아주고 있네요. 네. 골밑에서 돌아서면서 득점 성공했습니다. 스코어 8대6. 멀리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손에 맞고 공격 리바운드 계속해서 따내고 있는 에리오 결국 득점 성공했습니다. 나이스입니다. 끝까지 집중하는 모습이 굉장히 좋네요. 네. 스코어 네. 8대7. 한 점 차로 따라왔습니다. 이 경기가 빨리 이겨서 그런지 선수들이 엄청나게 힘들어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타임도 이제 그래서 작전 예. 타임을 요청하는 양 팀. 네. 뭐 어떻게 5분이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선수들이 많이 지쳐 보입니다. 네, 스코어가 8대 7이고 양 팀 선수들이 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인데. 네. 페이드웨이 득점 장면이죠. 네네. 크로스오버웨이은 아주 멋있는 점프. 리바운드를 따내고 다시 한번 따내는 모습. 결국 끝까지 집중력을 놓지 않으면서 네. 득점까지 연결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얼굴도 잘 생겼네요. 네. 네. 선수 체인지가 됐네요. 네, 리고라의 공격으로 네.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네. 파울이죠? 네. 들어오자마자 투샷 자유투를 얻어냈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이투 백보드 맞고 성공시켰습니다. 스코어 9대7. 오우. 완벽하게 제쳐내는 모습이었죠. 네, 아주 멋진 웨이크였는데 마무리가 아쉽네요. 네. 리고르가 다시 한번 공을 따냈습니다. 페인트 이후에 두 점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에리오 외곽 계속해서 두 점을 시도하고 있는데 좀처럼 네.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그게 찬스인 것 같은데도 찬스가 아니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막
써버리네요. 그렇군요. 네.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완벽한 제쳐내는 모습이지만 아쉽게 골로 연결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이구, 그렇게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아까 같은 막사우 지나든지. 네. 아우. 하지만 자이투는 얻어내는 모습의 에리오. 스코어 10대 7이고요. 네. 지금 텐션과 액션 198호의 경기 이후에 리고로 에리오의 경기도 굉장히 박빙으로 경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이투 깔끔하게 성공시켰습니다. 네. 10대 8. 두 점차로 쫓아간 에리오. 아, 이제 오픈부는 경기가 아주 박빙이네요. 네. 전체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돌아서면서 다시 밖으로 빼줬고 슈팅! 백보드 받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직접 돌파. 아유. 리고로가 다시 한번 공을 따내고 킥볼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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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킹이죠? 예. 지금 킥이 나오긴 했지만 네. 조 선수가 굉장히 네. 다리가 그냥 제대로 쫙 벌어지는 듯한 모습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순간 놀랐습니다. 골 밑에서 두 점. 10대 11대 8 네. 석점 차. 쉬운 두 점을 많이 주네요. 네. 리바운드를 잡으러 들어가지 않는 듯한 에리오 선수들의 모습인데요. 네. 밖으로 빼줬고 두 점. 네, 들어갔습니다. 게임 재밌네요. 네. 네. 11대 10 양팀 모두 두 자릿수 스코어를 만들어 냈습니다. 남은 네. 시간 3분 35초. 네. 페이드웨이 백보드 맞고 성공. 12대 10. 다시 점수 벌려 나가는 리그로. 아유. 이 선수는 어디서 스킬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네. 드리블을 많이 치면 많이 힘든데. 드리블을 많이 치는 것보다 이런 3 이런 3x3 농구에서는 팀 플레이와 그리고 개인 기술도 그래도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개인 기술이. 지금 보시다시피 다 개인기로 득점되는 경우가 많아지니까 80%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리바운드 잡아내지 못했고 리오라가 결국 공격을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하네요. 리고로의 공격. 남은 시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네네. 지금 공에서 눈을 좀 떼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스윙하고 있는 선수한테 공을 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공을 잡는 위치가 있는데 네. 예. 거기 올 거라 생각을 못 한 거죠. 두 점 들어가지 않았군요. 아 지금은 좋은 플레이였죠. 네. 경험들이 많은 팀들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시간 조절도 하고 체력 조절도 하고 멤버 체임들도 딱 타이밍을 맞춰서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두 점 올라갑니다. 아이고 아깝네요. 공이 철석하고 들어갈 것 같은데 철석하고 들어가지가 않는군요. 네. 저희는 저런 경기를 원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양팀 계속해서 12대 12 이제 경기 시간 2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패스 원활하지 못했고 하지만 돌아서면서 아이고 아깝네요. 네. 네. 다시 들어갑니다. 몸을 사용해서 막는 모습이죠. 네. 아주 요령 있는 플레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런 요령도 하나의 경기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드리블이라든지 슈팅이라든지 보이는 것보다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피벗 플레이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남자 농구로 따지면 한지훈 선수라든지 네. 네, 이런 스텝으로 하는 아주 영리한 플레이를 많이 하면 네. 농구가 엄청 재밌습니다. 네. 네. 경기 중간중간에 우리 위원님의 농구 강좌까지 네. 정말 다양한 네. 다양한 모습의 중계입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4대 11 석점 차고요. 에리오가 한 점만 회하면서 14대 12 두 점 차까지 쫓아왔습니다. 남은 시간은 1분입니다. 경기가 좀 루즈해지는 것 같습니다. 좀 더 힘을 내야 되는데. 네. 네. 이거 막아야 합니다. 타치아웃이 선언됐네요. 네, 파울이 선언되지 않고 공이 그대로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점수 차가 단 두 점이거든요. 네. 먼 거리에서 2점 슛 하나면은 네. 동점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 2점 슛 지금 던져쳤고요. 네. 또 오펜스 리바운드를 뺏겨 버렸네요. 네. 이녀석들이 이걸 막아서 어떤 아이고 시점해 버렸네요. 15대 12. 리바운드를 오. 제압하는 자가 게임을 제압한다 이런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격 횟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리바운드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에리오 선수들이 리바운드를 네. 좀 네. 많이 잡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경기 중에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남은 시간 30초. 이번엔 리바운드를 잡아냈는군요. 네. 탑에서 빠르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리고로이코 선수들은 천천히 시간을 사용하면서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네. 에리오 외곽 두 점 착석하고 들어가는군요. 15대 14 한 점 차입니다. 아주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경기 시간이 2초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정말 박빙의 승부였지만 리바운드를 제압하지 못한 에리오가 아쉽게 리고로이코에게 15대 14 한 점 차로 패배하면서 리고로이코가 첫 승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HF와 철새의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